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배우자를 찾는 크리스찬 청년들의 흔한 착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착각은 신앙에 대한 착각입니다. 제가 일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.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단번에 알아보는 법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, 성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다.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 된다.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일반적인 얘기였으니까 말이죠. 예를 들어서 자기와 맞는 사람, 편한 사람,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, 막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제가 열거를 했었으니까요.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밑바탕에 있는 오해를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. 바로 신앙에 대한 오해죠. 무엇이 신앙인가?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가?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신앙적인 것이라는 건 배우자를 구함에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확 보여주시고 이 사람이 내가 태초부터 예비한 너의 배우자야. 기적적이고 아주 그런 급진적인 뭐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. 그런 것들을 아마 신앙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성경적인 것이라는 건 막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으로 맞춰가는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냥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꼭 성경적인 구절을 밑줄 치고 흥미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성경적이거나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성경도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일상에 관한 평범한 삶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책들이 바로 지혜서거든요. 욥기서, 잠언, 전도서, 아가, 시편 뭐 이런 말씀들이 지혜서에 속하는데 지혜서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,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.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신 본래의 뜻이다. 훨씬 더 근본적인 뜻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, 결혼하고 장가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자연스럽게 두 번째 착각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. 우리는 배우자를 찾는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가 배우자를 구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호세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여인이랑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여인이라는 것은 거리의 여인이었어요.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보여줄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호세아의 맥락은 되게 특별한 맥락입니다.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어떤 사람을 딱 보여주신 거지 늘 그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사람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합리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보편적인 선 안에서 우리는 그 주신 양심과 생각과 가치관과 이성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세팅해 놓으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. 그걸 비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착각은 우리 자신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거. 우리를 호세아 같은 사람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신앙적인 거, 성경적인 것을 뭔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확 개입하셔가지고 딱 특별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딱 인도해 주시고 막 기가 막히게 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감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가운데 기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가운데 성품이라는 걸 주셨어요.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자기랑 잘 맞고 그리고 우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.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은 최소한 끝까지 우리가 결혼생활을 잘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수준 정도거든요.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 정도거든요. 근데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배우자 기도에 대한 착각입니다.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맞물려서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 기도라는 걸 생각을 할 때도 뭔가 자꾸 너무 어떤 막 신비롭고 특별한
특별한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미 저는 우리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내 안에 상처도 내가 잘 분별을 해서 우리에게 잘 맞는 사람,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잘 사용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노력들이 우리한테 있는데, 우린 배우자 기도라는 것도 자꾸 오해를 해서 뭔가 하라는 게 보여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데,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다운로드하는 시간이에요. 그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,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내 성품과 내 어떤 가치관이나 내 어떤 삶의 방향들이 잘 준비되도록, 배우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을 책임질 만한, 함께 갈 만한 그런 좋은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고 준비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신앙에 대한 착각, 자기 수준에 대한 착각, 배우자 기도에 대한 착각. 우리가 이러한 오류들과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점검을 해서 좀 힘을 빼고 뺀 상태에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면 500m 안에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또 화이팅 하시고,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1대1로 더 많이 만나서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자들을 잘 찾아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